이쯤에 이제 입당을 하신 게 아무래도 이제 그 2월에 열릴 전당대회를 아무래도 목표로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, 그런데 김무성 의원 인터뷰도 요즘 많이 나오고 홍준표 전 대표도 많이 이제 언론에 등장하시고 이분 때문에 또 이렇게 입장이 조금 이제 미묘한 뭐 어떤 아니, 변화 뭐 이런 것들이 감지되더라고요. 이분 때문에 그분들이 다 올드 페이스로 그냥 내몰린 거죠. 어쨌건 이분은 뉴페이스잖아. 올드하냐 뉴하냐 이 싸움이 딱 만들어져 버리니까 올드하신 분들이 나오기가 참 난감한 거죠. 아, 나오기가 힘들어. 그렇죠. 오히려. 그래서 저는 오세훈 전 시장 정도나 이렇게 볼 만한 그림이 나오지 나머지 분들은 쉽지 않아요. 옛날에 이해창 총재가 네. 당에 들어왔을 때 민정계하고 민주계를 이렇게 섞어갖고 자기 지지 기반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총리도 아마 전략은 그렇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. 그러니까 친박이 한정되지 않고 또 비박이고. 이게 그래서 이제 친황 얘기가 또 나오는 건데 그럼 뭐 개파 정치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새로운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할 거다라고 보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상당히 판세 자체가 요동을 치고 있는 거죠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궁극적으로는 황 전 총리하고 오세훈 전 시장 간의 양자 구도로 압축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제 당대표에서 경선에서 이제 뭐 지면 이분도 약간은 또 한 분도 꺾이는. 아, 그럼요.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안 좋은 게 황교안 오세훈 이렇게 네. 붙어서 오세훈 전 시장 이기는 거죠. 아. 오세훈 시장 이기면 상당히 좀 힘이 붙을 거예요. 또 그동안에 그런 부진들이 다 만회가 될 거고. 오세훈 전 시장은 뭐 약간 또 예전에 개혁적인 의미도 좀 있으시고 그러니까. 그렇게 되면 그 흐름을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건데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고요. 왜냐 이분이 되고 나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가 숙명처럼 따라다닐 거거든요. 이걸 탁 이렇게 칼로 끌어버릴 수 있겠냐. 쉽지 않을 겁니다. 네.